쌤 막 호주나 이런 거 안 가봤어. 땅사는 호주 가보고 싶은데 그 뱀 때문에. 호주에 블랙맘바라는 뱀이 있어요. 걔가 무서운 뭔 줄 알아? 독이 엄청 세. 독도 세고 일반적으로 뱀은 진짜 뱀 주제. 일반적으로 뱀은 사람을 안 쫓아요.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넓은 거 뭐지? 이렇게 피리 불면 나오는 애 누구지? 아나콘다요? 피리 불면 아나콘다가 나온다고? 12m짜리가? 12m짜리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건 제한 아니야? 코브라가죠, 코브라. 코브라나 이런 독사류들은 사람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람을 쫓아오거나 하지 않아. 사람을 보면 피하지. 근데 호주의 블랙맘바라는 뱀은 얘 되게 웃긴 놈인데 눈을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런 느낌이래요. 뭘 꼬라가지고 쫓아온대요. 뱀이 사람을 쫓아온대요. 그러니까 딱 뱀이랑 눈이 맞죠. 그러면 뱀이 피하든지 사람이 피하든지 하잖아. 그럼 뱀이 이러고 막 쫓아온대.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끝까지 쫓아온대요.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호주는 조금 약간 네, 무서운데. 그게... 그리고 제일 최강의 종족 있잖아. 지구상 최강의 무서운 종 있잖아. 오리너구리. 사람 안 귀여워. 오리너구리 귀여워서 사람이 만지면 막 전기 쏘고 막 되게 전기뱀장어가 아니에요. 전기뱀장어처럼 전기를 쏴가지고 사람이 그 전기로 인해서 충격받으면 죽을 수도 있대요. 오리너구리 독 있지 않아요? 독도 있고. 그래. 조심해. 그렇대요. 내가 듣기로는. 그래서 호주는 안 가려고요. 근데 돈 벌고 싶으면 호주 가라는 말이 있어요. 돈 그게 뭐냐면 호주에 펭귄 먹이주는 알바가 있대요. 펭귄 먹이주는 알바가 있는데 그게 알바가 되게 좋대. 월급이 한 800, 900 된대요. 거기서 펭귄이 살아라고? 예. 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상어들이 상어가 서식하는데 펭귄이 있나 봐. 상어가 펭귄을 잡아먹나 봐. 그러니까 펭귄 먹이주러 갔다가 같이 상어 밥이 될 수 있어. 생명을 썼다고 본다. 그거 아니에요? 상어가 펭귄 밥 주는 거 알고 보니 사고 밥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아니, 상어 먹이 키우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력 되게 높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성공한 게 사람들이 성공한 게 호주에서 닭 가공하는 거. 그 닭 이런 거 썰고 이런 걸 별로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닭 이거 잘하잖아. 가가지고 이걸 막 성공한 거 그랬다 하더라고. 미국은 재밌는 건 그런 거. 미국은 그러니까 시골 같은 데 가면 재미없어요. 그냥 시골 같은 데 가면 뭐 인디애나폴리스나 이런 데 시골 같은 데 가면 거기는 진짜 별거 없어. 거기는 그것만 있어. 그냥 레이싱 경기장. 전 세계에서 제일 큰 F1이라고 해가지고 막 짜잔한 자동차 있지. 그 경기장 그거. 그것 빼면 아무것도 없는 데거든. 그런 데 가면 그냥 느낌이 아 땅덩어리 겁나 없네. 미세먼지 하나도 없네 정도. 하늘이 되게 청명해요. 되게 맑고 땅덩어리가 우리나라에서 보는 땅덩어리가 아니야. 우리나라는 아파트 막 어디를 가든 시골을 가더라도 건물 막 밀집돼 있잖아. 근데 거기는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집과 집의 간격도 엄청 넓고 그리고 딱 공항에서 내려서 하늘 쳐다보면 알아요. 엄청나게 넓은 곳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고 대도시를 가면 재밌는 게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경복궁 그런 데 앞에 가봤어? 경복궁 이런 데 앞에 가봐도 옛날 거하고 우리나라하고 조화롭게 산다라기보다는 옛날 건 옛날 거대로만 놔두고 지금 거의 다 현대화되어 있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극과 극일 다니잖아. 어우러졌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 근데 걔네는 아직도 신호등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어벤져스 같은 영화 보면 막 줄에 신호등 매달려져 있고 노란색 신호등 막 빨간색 이렇게 매달려져 있고 막 노란색 택시 막 옛날 택시들 막 돌아다니고 제가 아직도 그거 돌아다니고 근데 그게 되게 이질적이지 않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도시의 느낌하고. 그리고 밤에 도시를 보면 싹 바뀌어요. 낮에 볼 때는 약간 시골스럽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 근데 밤 되면 진짜 멋있어요. 도시가 진짜 멋있어요. 시카고랑 LA를 갔거든요. 근데 시카고 같은 경우는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미국은 8시 이후에 밖에 못 돌아다녀요. 돌아다니지 말라고요. 내가 나가고 싶은데 호텔 직원이 나가지 않는 걸 권한다고요. 왜요? 총.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흑형이래. 흑형. 네, 선생님. 큰일 날 죄송합니다. 아니, 습관이 아니라. 습관이면 더 안 되는 거 아니야? 습관이 아니라. 흑인 형님들을 줄여서 흑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좀 범죄율이 높아요, 밤에. 그래서, 형, 어? 보여, 임마. 눈하고 이빨은 보이더라고. 진짜로, 불꽃인 데서 보이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아마 편견이겠지. 백인들도 분명히 범죄를 일으킬 거야. 근데 이제 그분들이 범죄를 저지는 게 더 부각되는 것 뿐일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아우라인 것 같아. 아우라, 후기는 아우라 그러니까. 그래서 시카고나 미국 같은 데 돌아다닐 때 현금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거야. 조금이라도. 그래서 돈 달라고 요구하면 그냥 지갑에 있는 돈 다 꺼내서 지갑 보여주면서 돈 주라고 그래. 괜히 반항하면 총 쏘니까. 그래서 밤에 안 돌아다니는 걸 추천해. LA 가면 유명한 거 많잖아요. 헐리우드. 헐리우드 이거 글씨 보려고 사람들이. 그죠? 난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지네 나라 사람들도 이러고 있더라고. 헐리우드 그 글자 보러 가고. 근데 그 글자 보러 갔을 때 조심해야 될 건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면 스파이더맨하고 아이언맨하고 다 돌아다니거든? 진짜 신기해. 진짜 그 우리나라처럼 코스프레 어설프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스파이더맨이랑 아이언맨이 돌아다녀. 근데 문제는 조심하셔야 될 게 사진 찍자고 하면 찍으면 안 돼요. 그거 다 돈 받아요. 걔네들 그거 다 돈 받는 애들. 처음에 찍으면 안 되고 걔네들은 그냥 보고 안녕 그러면 응 안녕 잘가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 미국에서 스파이더맨을 보면 왜 신기하냐면 우리가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봤던 배경 있죠. 그 배경에 스파이더맨이 있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그게.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그린티 천문대라고 있어요. 그린티 천문대라고 있어요. 세계 시각 이렇게 천문대 있어요. 그 천문대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라라랜드라는 영화 알아요? 라라랜드 영화 있죠. 거기에 이제 그린티 천문대에서 둘이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춤추고 막 그런데요. 거기가 그 천문대를 가면 그 밑에 쪽에 되게 유명한 스테이크 집이 있거든. 그래서 거기서 스테이크 먹었는데 진짜 걔를 본 거야. 라라랜드 여주인공을 본 거야. 난 진짜 농담 아니라 온 세상이 흑백이 되고 걔만 빛나. 아이고 여보 아니에요. 어이 우리 와이프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아이고 와이프 만나기 전이니까 괜찮잖아. 내가 걔한테 뭐 말 건 것도 아니고 그지. 어떤 느낌이냐면 세상이 갑자기 꺼져. 그리고 걔만 봐요. 쌤이 금기네 버릇 많이 버렸어요. 어? 아니야 괜찮아. 우리 와이프 만나기 전이니까 우리 와이프는 관대하십니다. 자 어땠어? 그렇게 들어와. 그리고 바비 인형 들어온 줄 알아. 사람 아닌 것 같아. 여기 눈코입 다 붙어있어 진짜. 너무 신기한 거야. 아 그때 느꼈지. 아 연예인 헐리우드 면은 그냥 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느낌. 그다음 거기 그린티 천문대 여기 천문대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여러분들 되게 신기해요. 동그라운 것 같아요. 제규어가 그냥 막 걸어다녀 지금 밑에서. 아 우리나라도 한국 호랑이 일본놈들이 그거 다 잡아 죽이지만 않았으면 우리나라도 지금 지리산 못 올라가요. 지리산, 속리산 이런 데 못 올라가요 우리나라도. 왜냐면 올라가다 호랑이 만나거든. 근데 일본 놈들이 다 없애버렸잖아. 아, 새끼들이. 그래, 뭐 일본 사람들이 다 없애버려가지고. 영국 가보세요. 어? 영국 가보세요. 영국?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 야, 영국도 땅덩어리 우리나라 비슷하잖아. 아, 근데 사람들이 나 여유롭고 막 힐링돼요. 잘 살아줘야 돼. 우리나라 봐. 우리나라 막 종로 막 경복궁 앞에 뭐 회사들 모여있잖아. 거기 가봐. 이거 다 메고서는 달려다니 사람들 달리고 있잖아. 분명히 회사원일 텐데 왜 다 달리고 있는지 모르겠어. 잘 살아서 그래. 이제 근데 영국이 이제 좀 무너지기 시작할 거야. 블랙시티 맞았잖아. 지네 잘났다고 EU에서 탈퇴했잖아. 이제 좀 심각해질 거야. 난 EU 아니야. 이래. 조금 있으면 심각해질 거. 영국이 인종차별이 좀 심하다는 말이 있는데. 아 근데 전 그 한국 사람들 그 백해지로 와가지고 안 박지성으로 대동단결 된다며. 아 저 축구 보고 있는데 박지성은 아 이제 손흥민으로 대동단결 되겠네.
영국은 축구 잘해. 아씨 우리 아들 축구 시켜가지고 영국 가자. 왜 사람이 뭐 처음 할 때는 다 꿈이 광대해지잖아, 그지? 나 초등학교 때 내가 공부할 때 나 서울대 갈 줄 알았어. 아 하버드 갈 줄 알았지. 대신에 갔네. 대신에 법대를 갔네. 왜 갔는지 모르겠어. 나 판사 될 줄 알고 법대 갔는데 사법고시 다 떨어지고 씨. 아 진짜. 아 진짜 사법고시만 합격했으면 진짜 열심히. 나는 꿈 비리 검사였거든. 정직하게 살 생각이 1도 없었어 검사 돼서. 그래서 하늘에서 벌 줬나 봐. 나는 검사 되면 어떻게든 권력을 쌓고 돈을 모아서 정치를 할 거였거든. 옛날 검사하면 없는 죄도 만들고. 아 검사는 되게 보수적이라서 똑같아요. 지금이 옛날 지금이랑 똑같아요. 검사는 안 변했어요. 제가 범인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런 생각을 갖고 사법시험을 봐서 떨어뜨렸나 봐. 아 좀 정의롭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만 내가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아 멍청이 지은 사람을 봐주고. 아니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내가 구해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했어야 되는데. 실적만 올리자 이 생각으로 내가 막 시험을 봤더니 떨어뜨린 거야. 하늘에서 떨어뜨렸나 봐. 아, 착하게 살아야 돼. 알았지? 내가 그 이후로 착하게 살잖아.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진짜 내가 얘기했거든 우리 엄마한테. 나는 검사가 될 건데 엄마 나는 비리를 많이 일으킬 거야. 우리 엄마가 한 마디 더 웃겨. 그래 되기만 해. 못할 줄 알고 싶던 거 아니야? 그치 우리 엄마의 생각은 그거였던 것 같아. 네가 그런 정신으로 뭐 되긴 했을게 이거. 자 관계대명사는 저희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다 숙제로 하시고요 쭉 넘어가세요. 지금 어차피 지금 이 책 털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교재는 이 책 넘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설명할 수 있는 거 다 설명을 할게요. 쭉 넘어가세요. 오늘이 우리 내신 넘어가기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가정법을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결국 해외여행 간 얘기하다가 결국 권선징악으로 얘기가 끝나네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교 갔다가 취업하기 전, 취직하기 직전 그때 한번 나가보세요. 제가 봤을 때 그 시기밖에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는 시기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가고 싶어서 일을 때려치고 갔다 왔었거든요.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통보하고 이제 애들한테 빠이빠이. 왜 갑자기 그러냐고 애들이. 그러신 게 어딨냐고. 선생님 저 보상인데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니네 어차피 대학 다 정해졌잖아 빠이빠이 이러면서 했는데 선생님 저는 어떡하라고. 너 희망이 없어 새끼야 이러면서 고3이니까 그때 당시 애들한테 너 희망이 없어 새끼야 나 갈게 이러면서 그 따라갔는데 취직하기 직전 여러분들 공부 대학교 끝나고 취직하기 직전 그 텀에 어디든 다녀오시는 게 저는 그때를 추천드립니다. 시야를 넓히는 그 이후로는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회사 생활 시작하면 못 가요. 자, 가정법이야. 가정법은 무엇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일까? 자, 반대를, 아, 여기다 써. 가정법은 반대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 가능성도 아니야. 가능성도 아니야. 즉, 다시 얘기하면, 가정법은 거짓말이야. 방금 제가 쓴 거 잊어버리세요. 아니, 여러분 봤니? 왜 하필 이때만 칭판 잡아가지고 그죠? 거짓말이에요. 가정법은 거짓말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정해서 쓰는 거니까 거짓말이 맞습니다.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뭐 별의별 뜻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신세한탄도 나올 수 있고 신세한탄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고 맞지? 신세한탄 특히 어떤 거?
아이씨 내가 재벌 3세였으면 막 이런 것도 있잖아. 마치 내가 재벌 3세였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신사한타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 한탄이란 말이 나오니까 보통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오겠어? 후회가 가장 많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치? 그 다음 과거의 가능성이나 습관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죠. 우리 태원이가 공부를 열심히 나름 했는데 이제 뭐 연세대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태원이가 연세대 정도 들어가서 태원이가 공부하다 보니까 태원이가 너무 뛰어나서 아 연세대도 나한테는 안 맞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좋지 이런 생각하면 좋지. 그치?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태원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공부를 조금만 더 했으면 하버드 대학교 갔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대한 무엇을 나타내? 습관이나 가능성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 여기까지 해봤지? 또는 아예 불가능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아예 불가능을 나타낼 수도 있지. 어떤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내가 새라면이야. 내가 새라면 날 수 있을 텐데. 새야? 새냐고. 새 아니잖아. 그럼 나라 못 날아. 못 날아. 그럼 불가능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인데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그러니까 가정법은 거짓말이에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야. 자, 그래서 가정법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반대라고 나타내면서 거짓말이라고 나타내면서 현실에 대한 반대에 과거에 대한 반대 현실에 대한 반대 과거에 대한 반대 이렇게 자 그래서 현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 경우 우리는 가정법 과거로 나타내고요. 과거에 대한 반대를 나타낼 때 우리는 가정법 네. 과거 완료로 나타내. 여기까지 갔지? 여기까지 갔니? 뭔가 이상하지? 뭐가 안 맞지 않아? 지금 적어놓고 한번 봐봐. 뭐가 안 맞지 않아? 뭐가 안 맞니? 뭐가 안 맞아? 뭐가 안 맞잖아 지금. 현실에 대한 반대가 가정법 과거고요. 과거에 대한 반대가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뭐가 안 맞아? 시점이 안 맞지. 그치 시제가 안 맞지. 나는 지금 뭐 지금 현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데 과거 시제 써야 돼. 맞아? 과거의 후회나 과거에 이룰 수 없었던 걸 나타내는데 과거 완료를 써야 돼. 왜 시제가 안 맞을까? 여러분도 후회라는 건 후회하는 시점은 지금이죠. 그죠? 맞아요? 예를 들어 우리 건우가 500일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지자고 해놓고 다음날 그럴 수도 있잖아. 아씨 왜 그랬지? 내가 안 그랬으면 지금 잘 사귀고 있었을 텐데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아 재밌다 이런 게 제일 재밌어. 남자 싸우는 거 구경하는 거 어? 헤어진 친구 놀려먹는 게 제일 재밌어. 후회 한 번도 안 했어요. 어? 후회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건 네 사정이고. 자 그러니까 만약에 후회를 한다고 하면 지금 건우가 후회하고 있는 시점은 지금이지만 건우가 후회하는 그 당시는 언제적을 얘기하는 거? 과거다. 여기까지 제가 그러니까 현실에 밀릴 수밖에 없어. 잘 봐. 내가 새였다면 날 수 있었을 텐데야. 지금 후회하고 있지. 내가 새가 아닌 거야. 지금 불가능하지. 그치? 근데 내가 새였다면이야. 가정하는 시점은. 왜? 과거를 기준으로 내가 새였다면 지금 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제가 밀릴 수밖에 없어. 여기는 현재지만 여기는 뭐야? 과거고 여기는 과거의 과거지만 여기는 과거 완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유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거잖아, 사람이. 이해갔니?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어떤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가정법 과거의 형태예요. 가정법의 형태입니다. 가정법의 형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제 누군가 물어보겠지. 가정법 현재는 없냐? 가정법 현재가 있을까 없을까? 가정법 현재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없는데 여러분들 그 영어에서 말로 하는 걸 문어체라고 하고요. 아 말로 하는 아주 미안하다. 글로 쓰는 걸 문어체라고 해요. 그지? 그리고 말로 하는 걸 구어체라고 합니다. 구어체에서요. 즉 회화에서는 가정법 쓸 때 가정법 과거를 현재처럼 얘기하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회화상의 얘기니까 그거는 접어둡시다. 가정법 현재는 문어체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지 같지? 자, 가정법 현재. 자, 가정법의 형태는 어떻게 써요? 과거는 if 주어 다음에 당연히 뒤에 뭐 나와야 돼? 과거는 나와야겠지. 여기까지 해갔어? 현재에 대한 반대가 과거니까. 자, 비동사인 경우에는 워만 씁니다. 자, 아니면 뭐 써야 되니 비동사? 야, 너 그 자리가 이상한가 봐. 자리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닌데 어떻게 과거가 애매야? 아이면 뭐 써야 돼? 워즈 써야 되지. 근데 아이어도 워를 씁니다. 이게 가정법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 주어 조동사의 과거 could, would,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could, would,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정법 과거입니다. 여기 있는 문장 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돼요. 만약에 썼어? 뭐가 한 번? 네? 아니요. 됐어? 썼어? 자,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연구. 만약에 다니엘이 워낙 아프지 않았다면 그는 could go on a picnic. 어디 갈 수 있었어? 피크닉 갈 수 있었어. 소풍 갈 수 있었어. 이런 얘기잖아. 오케이? 자, 다니엘이야. 다니엘이야. 다니엘 3인칭 단수지. 비동사 뭐 써야 돼? 원래 was 써야 되지. 근데 여기 뭐 썼어? was 썼어. 그리고 뒤에 봐.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이지. 맞지? 그리고 여기 뭐 있어? if 있지. 그럼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는 얘가 무슨 법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가정법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맞아? 맞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가니?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봐. 다니엘이, 이거 내가 뭐라고 했어? 현실에 대한 반대가 가정법이라고 했지. 불안하고, 거짓말이라고 했지. 거짓말이라고 했지. 그치? 너 때문이야. 자, 거짓말이라고 했지. 다니엘이 아파, 안 아파? 아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질적으로 다니엘은 아픈 거야. 그래서 그가 피크닉 갔어 안 갔어? 못 갔어. 이래서 가정법을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갔니? 여기까지 같이 더워? 더워? 졸려? 졸리냐고. 거짓말 하지 마. 졸렸잖아. 자,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대한 반대입니다. 어떻게 쓰면 돼? 지금 여러분들 가정법 과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시제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지. 그럼 여기 시제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니까 가정법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여기가 뭐가 돼야겠어? 과거? 완료. 여기 뭐가 돼야겠어? 과거? 완료가 돼야겠지. 자 그럼 어떤 형태가 되겠어? 이거 뭘 쓴 거야? 얘는 어떻게 쓰면 돼? if? 아 if 주어? 헤드 PP가 됩니다. 그 다음 주어 조동사의 과거 have PP가 되겠지. 왜 have PP야? 조동사의 과거는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돼야 되잖아. 그럼 얘가 헤드 PP였는데 조동사 때문에 have PP가 된 거라고 보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게 가장 복하고 완료의 형태입니다. 여기까지 갔어? 자, 그럼 질문 가서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질문할게요. 아, 이게 딱 소리하면 시간이 된다며. 궁극해? 자, 그럼 보자. 질문. 가정법 미래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따 손 들어. 이따 손 들어 봐. 아싸, 5만 원 내기. 가정법 미래 이따 손 들어 봐. 5만 원? 5만 원 빵이야? 아, 5만 원 내기야? 자, 손 들어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자, 이따 가격을 시켜서 짓는 거 5만 원이야. 자, 어쨌든 자, 그 다음. 가정법 미래가 없다 손 들어 봐. 하나, 둘, 셋. 뭐야, 중립 누구야? 중립 10만 원이야? 중립 10만 원이야? 있겠죠. 어? 있겠죠. 가정법 미래는? 있겠죠. 설마 없겠어요? 있습니다. 가정법 미래는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르쳐 드릴게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가정법 미래까지 하면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이걸 왜 배우고 있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영어를 때려쳐야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 갔어? 아, 저 앞에 저 자식이 뭐라고 하는 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시면 안 돼요. 가정법 미래는 알겠어요? 가정법 미래를 배우다 보면 사람이 이제 해탈을 하게 되거든.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해탈했었거든요. 뭐? 이래야 이러면서 책지고 던졌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커서 이해했는데, 네. 가정법 미래도 존재합니다. 가정법 미래가 얼마나 웃긴 놈이냐면 미래의 실현 가능성의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쓰는 게 하나, 쓰는 게 두 개, 두 가지 종류를 써요. 예. 네. 지금부터 이 말만 들어도 짜증나죠? 예. 네. 나중에 배우세요. 알겠죠? 나중에 이거 잘하시고 배우시면 돼요. 예. 네. 어쨌든 10만 원 누가 줄래? 아까 있다고 손 든 사람 손 들어봐. 아, 가정법 과거 없다고 한 사람 손 들어봐. 야,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고? 아무도 손을 안 들겠다. 어, 알겠어. 네가 아무도 못 가. 안 돼요. 어디서 초반부터 장난질이야. 아무도 못 가. 알겠지? 자, 가정법 미래까지 설명을 했고, 자, 이제 몇 개만 봅시다. 1, 2, 3번 한번 보고 끝내줄게요. 이제 여기서 우리 헤어지면 이제 12월 달에나 만날 텐데, 만날 수 있을까, 안 만날지도 확실하지도 않고요. 잘 하고 오세요. 잘할 거라 믿지만. 오케이? 잘할 거라 믿지만. 자, 봅시다. 내가 don't live near my school이야. I can walk to school이야. 나는 걸어갈 수 없어. 학교에 걸어갈 수 없대. 멀려. 내가 학교 근처에 살지 않기 때문에야. 여기까지 갔어. 그럼 얘 무슨 뜻이 돼버리는 거야? 얘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아, 내가 학교 가까우면 걸어갔을 텐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그지? 여기까지 갔어. 자, 그럼 내가 살았더라면 내가 얘기했지. 잘 봐봐. 얘는 현재고 얘는 뭐야? 몇 시인데? 지금 몇 시야? 54분. 아, 그래. 이거 하나만 풀어줄게요. 자, 잘 봐. 얘가 현재야. 아까 뭐랬어? 가정법 현재에 대한 반대지. 반대라고 했지. 그럼 여기 낫 있으면 여기 낫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갔어? 가정법상에서는. 그럼 if I don't live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live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갔지. 여기까지 해갔지. 근데 봐봐. 얘는 현재지만 얘는 뭐였다고 했지? 과거야. 그럼 여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갔지. 그리고 뒤에 붙여주세요. near my school 쓰면 이렇게 쓰신 다음에 나는 자, can 나왔으니까 can을 쓰고 싶은데 시제가 뭐라고? 그렇지. could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 not 있으니까 여기는 not이 없어지는 거고요. 됐지? 그 다음 동사원형 그대로 붙죠. 이렇게 가정법 문장 완성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신들이 잘하고 와. 알겠지? 좋은 성적 가지고 혹시 실수해서 못 봤다 하더라도 부담 갖지 말고 알겠지? 잘하고 와잉.